나 요즘 약간 커피 마시는 것처럼 그 뭔지 알아? 카페인 들어오면은 싹 하는 것처럼 요즘 알코올에 그렇게 해버린다. 요즘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죠. 요즘 다들 뭐 하고 지내시나요?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 같지? 아니 대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으니까. 그렇지.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와서 2학년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그 시작을 할 때 좀 뭔가 의욕이 엄청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린 것 같거든.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그냥 다 짐인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막 재밌어서 하는 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감이 정해지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만 쌓여가지고 자꾸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나름대로 이제 대학생활 익숙해졌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찾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휘둘리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. 내 나름대로 뭔가 홀로서기라는 거를 준비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서투니까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일을 찾아보려던 게 그런 식으로 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이제 드는 것 같아. 혜준아, 나 진짜 완전 동의하는 게 나도 뭔가 계속 지내오면서 이제 2학년을 끝마치고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난 대학 생활을 좀 돌아보면은 나도 분명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막 많이 한다. 맞아.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 벌렸던 것 같은데 뭔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들보다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쌓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뭔가 책임져야 할 일들만 많은 느낌. 맞아.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. 이게 참 웃긴 게 여러 글들 되게 많이 보잖아. 각자 속도가 있다. 뭐 우리도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속도 찾아가면 된다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쉬워? 아니잖아. 다 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은 결국엔 사회생활을 할 거고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할 건데 어떻게 나 혼자만 막 그렇게 막 뭐 활동을 할 수 있겠어. 그래서 나도 요즘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건 많은데 내 손에 잡힌다 이런 느낌이 직접적으로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나는 뭘 하고 있지?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요즘인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진짜 중간중간 휴식도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약간 일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내가 휴식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일 끝나면 다른 일 바로 해야 되고 바로 또 중간고사 해야 되고 바로 또 방송국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약간 그것에서 오는 무기력함도 요즘 많이 느꼈던 것 같아. 어른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? 요즘? 어렵지? 어른이 뭘까? 어른을 딱히 정의 내리기는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냥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냥 그 사람이 성숙해지려는 그 과정이 있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정말 어른스럽고 괜찮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값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면 괜찮지 않은가 하는 거지. 어른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있잖아. 되게 그때는 청소년 때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. 뭔가 멀게 진짜 멀게 느껴졌거든. 그래서 약간 이런 거 같아. 어차피 내가 그 생각을 했을 때도 청소년이었잖아. 그때 당시에도 나는 이게 내 노력으로는 어른이 될 수가 없잖아.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. 그치. 아 그럼 시간이 나를 저렇게 만들어 주겠구나. 막상 내가 20살이 돼보니까 아닌 거야. 오빠 절대 아니야.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영역이었던 거야. 난 그냥 애인데. 맞아. 너무 아니었던 거야. 사회는 나를 뭔가 어른이라는 글 안에다가 담아놓는 그런 느낌이었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?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을 보면 진짜 큰 느낌이었어. 정말 대학교 언니, 대학교 오빠 완전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. 나는 한낱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지난 그런 사람인 느낌인데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나를 바라볼 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? 맞아.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엄청 요즘 복합적인
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주원이가 말한 그 나이값이라는 게 확실히 그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회에서 기대되는 그 나이에 대한 어떤 교양을 쌓아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해가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어쨌거나 어른들은 살아온 시간이 우리보다 기니까 거기서 뭔가 겪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. 맞아.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거 경험만 하고서 지나친다고 해서 뭔가 연륜 같은 게 쌓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그 안에서도 맨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.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. 내가 저 정도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배워야 되고 어느 정도로 경험해야 맞아. 되고 뭘 느껴야 되고 그럼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통 그거를 다 이제 성장이랑 엮어서 말을 하는 것 같아. 뭔가 더 배워야 된다, 뭔가 더 경험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.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맞아.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덜 하고 있지 않은가?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뭔가 붙여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가 언제까지 더 성장을 해야 되냐. 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. 이게 정체가 아니라고 생각해. 정체도 아니고 퇴보도 아니야. 그냥 정말 휴식을 취하는 거란 말이야. 그 바빴던 일상들 중에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세대적인 특성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쉰다 이꼴 뭔가 안 하고 있다. 그러니까 퇴보하고 있다. 오, 맞아. 내가 어른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뭔가 덜 쉬게 되고. 그래서 휴식을 하면서 오늘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. 진짜 우리 얘기가 뭔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까 전에 휴식을 말한 거랑 진짜 완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사회에서 청춘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들? 이라고 해야 되나? 경험,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면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근데 되게 동의는 하는 거거든? 나도 이번 연도에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스스로 막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뭔가 아 이번 한 살은 진짜 제대로 먹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해서 뭔가 젊은 날에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고 아니면 혼자서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.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사회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좀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조금은 본인들의 감정을 감추고 상황에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억압으로 다가오게끔 하지 않았나?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럼 어른은 언제쯤 될 수 있는 거지? 뭐가 어른인 거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. 짠 한번 할까? 좋아요. 짠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공통적으로 약간 뭔가 어른이 되고 나서 좀 힘든 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힘든 얘기하면 또 술이 빠질 수 있어요. 맞아. 나는 그 힘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어. 맞아. 내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힘들면 오히려 좋아 너무 괜찮아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는 타입이었는데 나 올해 진짜 많이 바뀌었어. 올해는 힘든가? 나 힘들다. 나 이거 지금 힘든 거구나 이거를 조금 느끼려고 하는 편이거든? 왜냐면 진짜 생각해봤을 때 내가 힘든 감정을 진짜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은 거야.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할 수 있거든. 여기서 더 넣으려면 집어넣을 수 있어. 근데 뭔가 힘들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뭔가 아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인정을 해버리는 꼴이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. 괜찮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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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거한 거 횡한 거 그게 사실 좀 번아웃이 아닐까 싶거든? 힘들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? 내가 지금 힘든 상태인 거를 모르는 거? 근데 사실 내 상태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기잖아. 그래서 요즘 맞아. 진짜 나는 느껴. 아 나 지금 너무 기쁘다. 사실 기쁘다 감정은 다들 알 거야. 근데 힘든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요즘 나의 습관은? 습관은 아니고 요즘 내가 하려고 하는 내 태도는 취하려고 하는 태도는 힘든 건가?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힘들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 그러고 나에게 조금은
생각할 시간과 휴식할 시간을 주는 거. 사실 그게 나한테는 더 맞는 행동이더라고. 내가 지금 힘들구나, 슬프구나를 좀 자각하고, 아 그러면은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, 그러니까 좀 나아지네, 그러면서 나아지는 방법들 하나 두 개씩 쌓아가는 거. 맞아. 아니 그 지금 힘듦에 그 받아들인 태도의 차이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. 그러니까 나는 우리 솔직히 고등학교 입시 치를 때도 쭉 계속 힘들어 왔잖아. 맞아. 지금 생각을 해보면. 맞아. 근데 그때 나는 약간 뭔가 나도 지칠 때가 있지. 공부를 하기 너무 싫고 오늘 그냥 자버리고 싶고 싶을 때가 있는데, 그럴 때마다 계속 내 스스로 약간 검열하듯이 돌아보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? 맞아. 아니면 나약한가? 아니면 그렇지, 나약한가? 다른 사람들은 할 만한 일인데 내가 나약해서 못 받아들이는 건가? 하는 식으로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, 아니야 더 할 수 있어, 나 아직 힘든 상태가 아니야 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. 근데 나도 좀 요즘 들어서는 그 힘들다는 걸 좀 나름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, 힘듦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한단 말이야. 근데 만약에 그 힘들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, 내 생각에 나는 안 힘든데 사실 나는 이미 힘든 상태인 거야. 그럼 나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나는 그 힘든 상태로, 나는 모르는 상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더 좀 계속 나를 좀 몰아세우는 그런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. 진짜 스스로를 약간 무한 동력으로 생각하면은 와나 안 돼. 진짜 절대 안 돼. 이게 아무리 더 기능할 수 있다고 해도 스스로 그렇게 막 더해 이러다 보면 진짜 언젠가는 방전되는 순간이 올 것 같고, 물론 지금 당장은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뭐 당장 막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막 또래보다 더 뛰어나.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성장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림자의 모습은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태도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나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. 저 위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위나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힘들 걸 아니까 지금 힘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. 근데 사실 다 그 상황 때 되면 다시 돌아가도 힘들다고 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은. 근데 너무 좀 몰아치지 않나? 몰아세우지 않나? 이런 맞아. 좀 몰아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뭔가 스스로 완벽에 대한 강박을 세우게 되는 것도 많이 문제이긴 한 것 같아. 뭔가 생각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맞아. 부담을 맞아. 많이 갖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.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야. 그리고 사회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. 왜냐면 나 아무것도 없는 애니까 아무것도 없는 애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데, 내가 느끼는 완벽에 대한 강박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대한 강박이 심하게 될 때, 그럴 때도 좀 힘듦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. 내가 편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너무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막 아등바등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, 그런 거에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. 약간 각성이 필요해. 안 필요한 건 아니야. 각성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, 어느 정도의 긴장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결국에 되고자 하는 것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거는 맞잖아. 근데 그게 아 그럼 더 힘들어야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성장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게 진짜 성장이지. 맞아. 그게 맞아. 진짜 성장인 것 같아. 맞아. 나 이거 해야지? 이거 하면 좀 간지나 보이겠지?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내면 안에서 그냥 껍데기 버리고 진짜 좀 솔직하게 맞아. 내가 이거 하면 진짜 행복하구나. 이거 하면 진짜 밤샘? 막 이틀 싹 가는 막 이런 일들을 좀 찾아보고 싶어. 이게 정말 다른 시선을 다 떠나서 나한테만 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. 그러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하고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편이야.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2학년이라고
여러 가지 일을 엄청 벌였었어. 그치 그치. 근데 오히려 내가 거기에 휘둘리는 한 해였던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이제 목표를 딱 세워서 그걸 향해 가는 거면 좀 즐거웠을 텐데 내가 해야 한다,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형태 일들이 주위에 가득하니까 계속 갈수록 지치고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돌아보면 그 오히려 좋아였던 거지.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서 아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,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보다 이런 거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, 나는 맞아.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 거구나,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제 2021년도 21살에 진짜 제대로 된 사춘기를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. 이제 내년에는 진짜로 내가 올해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더 좋아하는, 정말 더 나다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. 나도 주원이 말에 진짜 동감하는 게 진짜 21살 때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은 진짜 이제껏 보다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나이인 것 같아. 그리고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경험에서는 나는 좀 힘들구나, 아니면 이런 경험은 나는 좋아하는구나, 이런 것도 많이 맞아. 느끼고 그냥 그 자체로도 나에게 걸음이 되는 경험들도 많았고, 그래서 뭔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인지, 아니면 내가 왜 불편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보게 되고,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20살의 나보다 21살의 내가 진짜 많이 편안해,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.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19살 때보다 또 20살의 내가 훨씬 더 편안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나이를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. 드는 게 분명 22살에 나는 지금보다 더 편안한 상태일 거고 좀 더 나를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정말 나에게 알찬 한 해였고 내년도 이렇게 비슷하게 고민하고 또 열심히 놀고 일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. 좋다. 훈훈한 분위기 속에 한번 짠. 마지막 짠. 마지막 짠. 아, 2022년 행복하자. 잘 보내보자. 잘 보내보자.